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남자분이신데 아, 네. 진짜 여성성이 강하시면서 센스 있으신 분이 소원수 일 다 들어주는 거예요. 애들이 줄을 서. 아빠가 뭘 안 해준다.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다시 정리를 해요. 대기업 다니시거든요. 정리를 기획서를 써두고 야 너처럼 말하면 절대 안 나온다.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거와 상관된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체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딱 짜주니까 아빠가 꼼짝을 못한 제가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요. 우리 아들 녀석 그 어른들 쓰는 패드 말고 아이들 쓰는 패드 그거 프로로 사줬어요.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목사님, 목사님 아들이 수학 성적이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 앞에 주일날 거의 베데스다 연못이에요. 각종 병든 애들이 쭉 앉아가지고 선생님 한 번만 만나세요. 저희 엄마는 안 변할까요? 또 이분이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.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. 옆에서 또 40대, 50대들이 먹을 거 주고 아이들한테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머물러주고 저희 왜 예배 끝나면 1시 반쯤인데 이거 모임 끝나면 기본 6시에 끝나요. 그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교회의 문화이지 않나. 제가 거기에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 행세하지 않고 같이 그 나이에 맞게끔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